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군요. 그걸로 만족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나는 수학여행 가고 싶었는데, 그치? 자, 그래서 그동안 배웠던 것들. 자, 우리는 1시에 점심 안 먹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1시에 점심 먹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문장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그 중에 뭔지 정했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1시에 점심 안 먹는다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된다? 그렇죠. We don't eat lunch at 1이죠. We don't eat 한다. 무엇을, lunch를, 언제, at 1에. 그러니까 we don't eat lunch at 1. 됐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문장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죠. We don't eat lunch at 1.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가지고 놀아보겠습니다. 우리가 1시에 점심 먹는다는 뭐예요? yes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 우리는 먹는다라고 안 했어요. 우리는 그냥 1시에 점심 먹는다라는 표현만 했어요. 우리는 1시에 점심 먹는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나냐? not이 사라지면서 do가 다시 속으로 들어갔죠. 됐습니까? We eat lunch at 1. 그 다음에 첫 번째 이렇게 가지고 돌아봤고요. 두 번째, 우리가 1시에 점심 먹나요? 다시 it 속에 있던 do를 do we로 만들어서 do we eat? 우리가 먹나요?를 만들었죠. 이게 하다시가 두루 두 번째 문장을 가지고 보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점심 먹나요?까지 가볼까요? 우리가 언제 점심 먹나요? 언제? When? 우리는 먹나요? 자, 묻는 말입니다, 분명히. Do we eat을 만들어야지 끝에 물음표를 붙일 수 있죠. 무엇을? 런치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점심 언제 먹는지 묻는 말도 만들 수 있습니다. When do we eat lunch? Okay. Will we don't eat lunch at 1? We will eat lunch at 2. 우리 2시에 먹을 거야. 아침을 늦게 먹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대화가 진행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너는 무엇을 살 것이니 뭐부터 만들어 봐요. 너는 살 넌 것이다. 살 것이다. 그럼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뭔지 마음속에 정했습니까? 오케이, 그럼 넌살 것이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you will buy. 그렇죠? 누가 다.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몇 번째 배운 거? 세 번째고, be 필요해, 필요 없어? 왜 그러냐? buy의 뜻이 뭐니까? 사다니까. 그러면 문장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장 완성시켜버리면. What will you buy? What will you buy? 그랬더니 나는 우유를 좀살 거야. 이럽니다. 나 우유 좀살 건데. I'll buy. Okay. 밀크는 셀 수가 있나요? 없나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의 우유는 뭐라고 했더라? 그렇죠. some milk라고 했죠. some milk는 약간의 우유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무엇과 어울려서,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what will you buy를 한 번에. what will you buy.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오, 펜도 쓰고 밀크도 쓰고 피그도 쓰고 노즈도 쓰고. 좀 이따가 말하기 테스트 하기로 해요. 자, 이거는 집에 가져가서 엄마한테 이것까지 가져가면, 이거 한꺼번에 줄게, 두 개.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보겠습니다. 아니, 그들은 공원에서 놀지 않아요. 자, 세 가지 종류 중에서 정했습니까? 가볼까요?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문장 중에서 뭐? 두 번째. 그렇죠? 두 번째면 무슨 시? 첫 번째. 그렇죠? 플레이의 뜻이 뭐니까? 선생님, 이 질문에 막 당황이 되죠. 그렇죠? 플레이의 뜻이 뭐예요? 그럼 무슨 시야? 이렇게 표현하냐?
그래서 우리가 몇 번째 배운 문장의 유형이에요? 두 그럼 무슨 비동사를 왜 씁니까? 비동사 근처에 놓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그좀 바꿔볼까요? 아니, 그들은 공원에서 노는 중이 아니다. 그들은 공원에서 노는. 그렇죠. 이때는 playing으로 바뀌었으니까 노는 중이니라 어떤 시니까 이때는 첫 번째 유형이죠. 하지만 그들은 노는 중이 아니다가 아니고 놀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다시고 그러면 안에 들어있던 do를 꺼내서 don't를 만들어줘야지. 무슨 they are not play 생전 처음 보는 문장입니다. 그들은 바쁘지 않다는 뭐예요? 그렇죠. 이거는 왜 they don't busy가 아니고 왜 they are not busy, 아이고, they are not busy냐. 얘 때문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신지를 아는지가 문장을 만드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 계속해서 네 번째. No, they don't play at the park. 그러면 그들은 공원에서 노니라고 물었겠네요. 그렇죠? 그들은 공원에서 노니라고 묻고 싶으면 자, 코드가 빠졌는 것 같다. 자, 그들은 공원에서 노니라고 싶으면 그렇지. 이제 세로비가 뭔가를 이해하고 잘 써먹네요. Do they play at the park? 됐습니까? 우리가 두달 넘게 뭘 배웠는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다음 계속해서 다섯 번째. 너나 좋아하니? 라는 표현. 뭐, 바로 할까요? 아니면 누가 나부터 만들까요? 마음대로 하세요. 바로 하면 너나 좋아하니? Do you like me?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몇 번째 배웠던 거? 두 번째 배웠다. like가 좋아하다라는 하다시고. 넌날 좋아한다는 뭐예요? 넌날 좋아한다. You like me. 넌날 좋아하지 않는다. You don't like me. 너는 누구를 좋아하는? 오케이. 누구를 좋아하는데? Who 그렇지. Who do you like? 오, 새로. 오늘 새롭게 보이는데?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너는 무엇을 만드니? 바로 할까요? 차근차근 할까요? 바로 하면 너는 뭐 만드니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우리가 배웠던 세 가지 유형 중에서 뭐 그렇죠. 하다시 make를 사용하는 거죠. What do you make? What do you make? 그럼 응용력을 한번 볼까요? 너는 무엇을 만드는 중이니는 뭘까요? Wow. Wow. 깜짝 놀라겠네. 알겠습니까? What are you making? 하면 뭐 만드는 중이니고요. 그건 비동사가 필요한 거죠. make가 아니고 making이니까. 됐습니까? 오, excellent. 오케이. 그 다음에 얘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너는 계속해서 하다시만 나오네? 다른 거 볼까요? 오케이. 자, 이상하다. 그치? 셔플인데, 그치? 자, 마음속에 준비가 됐나요? 오케이. 그럼 바로 가볼까요? 차근차근 갈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누가 다부터 만들겠습니다. 누가 다? 그녀가 걸어간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렇죠. She walks죠.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뭐? 두 번째죠. 그렇죠. 좋았어. 더즈까지. She walks죠. 그러면 뭐 이제 그녀가 공원까지 걸어가니 될것 같은데요. 그녀가 공원으로 걸어갑니까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Does she walk to the park? Does she walk to the park?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물었는데 만약에 걸어간다면 뭐라고 대답해요? Yes, she does죠. 오케이.
그 다음에 걸어가지 않는다면 No, she doesn't go. 자, 그럼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Does는 뭐 대신 왔고 Walks to the park 대신 왔죠. Does니까 walk가 아니고 walks, 똑같이 S가 해줘. Walks to the park고 doesn't 뒤에 생략된 말은 No, she doesn't. Doesn't 그렇죠. Walk to the 이번에 walks가 아닙니다. Does가 앞에 있으니까 No, she doesn't walk to the park. 자, 오늘 전반적으로 매우 훌륭하게 잘했는데 마지막에 Does she라고 물었을 때 대답은 뭐가 가능하다? Yes, she does와 No, she doesn't가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더 기억해 주시고 얘가 뭐 대신 왔다? Yes, she walks to the park. No, she doesn't walk to the park.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더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